깻잎 논쟁이 뭐예요? 깻잎 논쟁이 뭐야? 깻잎 논쟁이 뭐예요? 되게 질문이 많은데? 깻잎 논쟁? 뭐지? 깻잎 뭐 한장 싸먹나 두장 싸먹나 이런 건가? 여러분 깻잎 논쟁이 뭐예요?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애인이 내 친구 깻잎 떼줄 수 있다 없다? 애인이 내 친구 깻잎을 떼줄 수 있다 없다? 잠깐만.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있을 때내 여친이 떼줘도 된다 안 된다? 떼줄 수 있지. 그거 왜? 나 같으면 아니 그 손만 나게 손으로 떼줘라고 하겠다. 이게 왜 논쟁이야? 이게 왜 논쟁이지? 이게 왜 논쟁이에요? 떼주면은 서운해서? 아, 서운할 순, 난안 서운한데? 뿌듯할 것 같은데?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가? 잠깐만, 내 친구가 여기 밥을 먹고 있어. 친구가? 이상한 젓가락질로 깻잎을 못 떼고 있어. 근데? 애인이? 그걸 떼줬어. 그럴 수 있지. 남이 뭘 떼먹던지 알아서 떼먹으면 되지. 그걸 떼주면 깻잎 정도. 깻잎 정도 된다고? 야, 그러면은, 어? 그래, 친구랑 애인이랑 밥 먹을 때, 어? 애인이 친구한테, 숟가락 놔주면 숟가락 좀 들고, 젓가락 놔주면 젓가락 좀 들고, 어? 나 저거 휴지 손이 안 닿아서 휴지 좀 해갖고, 애인이 휴지 좀, 휴지 좀 들고, 어? 정이 뭐, 들게 많아, 그러게. 응? 그거 괜찮아, 응? 아닌가? 논쟁이 될 만하네. 나 지금 고민된. 잠깐만. 깻잎을 왜못 떼? 내 친구면 27일 거 아니야. 27살 돼가지고 깻잎을 못 떼? 잠깐만, 아니다. 깻잎을 못 떼서 애인한테 떼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애인이 그냥 그걸 보고 있다가 가엽게 보다가 그거를 그냥 떼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보고 있다가 그걸 떼줬다. 그걸 왜 보고 있어? 그걸 왜 보고 있는데? 친구 깻잎 떼는 걸왜 보고 있냐고. 응? 논쟁이 될 만하네. 모르겠다. 그럼 그걸 보고 있는다고 하면은 아니 그걸 보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럼 애인이 친구의 그 젓가락 깻잎 보는 거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못 되네 이때다고 떼준 거예요? 이상한데?
떼줄 수 있지. 떼져서 깻잎으로 인한 운명적인 만남이라면서 본인 누구 사귀는 건 아니잖아. 못 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저걸 못 떼나 신경 쓰이지. 뭐야, 거의 학문인데?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떼줘도 뭐 떼줄 수 있지 뭐. 답답하면. 아, 그러면은 친구 막 등에 막독 사람 죽이는 독 가진 뱀이 붙었어. 그럼 난못 봤고 애인이 봤어. 그걸 보고 그냥 광일이가 싫어하니까 이거 안 떼줘야겠다. 아, 이러냐? 응? 뱀이다 하고 빨리 떼줘야지. 어깨에 붙은 거. 그래, 깻잎은 두장 먹어도 돼. 그걸 왜못 떼고 있어? 응? 찐따도 아니고. 떼면 되지. 새우 껍질을 까준다고? 깻잎보다 더하다. 새우 껍질을 까준다고. 그손다 묻어가면서 새우 다리 다 떼고 그 등껍질 다 떼고 새우 껍질을 까서 초장을 찍어서 준다고? 새우는 안 되지. 응? 껍질째 먹으라 해. 새우를 왜 뜯어줘, 그거를. 말하라고 아니, 깻잎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떼줄 수 있는데, 그 말하라고 하는 새우는,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머리도 감겨주지, 응? 막 머리 못 감아서 어? 머리 친구가 머리 감고 왔는데 여기 거품 묻어 있어가지고 애인이 아유 이렇게 머리를 못 감아서 머리도 감겨주지? 응?